포식 탐선 교훈 의단. 뭘로 망타를 칠까 고민이 되는구만. 일반 몹 많이 보면 되겠네. 아, 엘리트 많이 볼까? 저기 엘리트 네 마리 있는데 저거 다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. 와, 저니까 아, 나 3포덱인 줄 알았어. 실수할 뻔했네. 모드는 베이스, 스틀립 슈퍼패스트만 적용했고 자세한 시드는 트게더에 올려두었습니다. 네. 일진광풍. 그러면 연코 카드 넣어야 되지 않을까? 여기서는 포식이 제일 애매한 것 같긴 한데. 축성 괜찮아 보이네. 레슨 런. 아, 의단 먼저 강화할까? 나머지는 어차피 교훈이 강화 줄 건데. 이 코스트로 하려니까 은근히 빡센 부분이 있네. 교훈각도 안 나오고. 도둑 돈 털기. 회전 괜찮아 보인다. 라가블린 한입 손절. 병번개 왜 나왔냐? 필요 없는데. 무료 공격 파워. 어서 오세요. 아이, 딜 애매하네 진짜. 배중시계. 배달원. 배달 하나, 배달 둘, 배달 셋. 돕고 살까? 숟가락 의단. 숟가락이 딱히 트롤은 안 하겠지만 굳이 필요하려나. 재밌어 보이니까 사야겠다. 쌍절곤. 추월 살까? 아이, 추월 마요를 다 파네. 교훈각이 나올 틈이 없네.
아이, 축성 쓸걸. 얘네들 또 왔어. 더 많은 돈. 배달원 나와서 돈 가치도 올라가고. 마음의 옷에 지금은 필요겠지. 나중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?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. 교훈특 타수 강화되어. 성권 수영 말고 육체 수영 나오면 넣겠는데. 에이, 저거 나중에 쓸 거야. 비갈김이 낫겠지. 단검 잘 컸다. 반구 이 코덱 너무 힘들어서 후트 유물 하나 먹어야겠네요. 근데 하필 나와도 반구가 나와. 미라 손 세며한 짚고 정신 못 차리다가 열쇠 모는 거 까먹어서 굉장히 만졌고 왔습니다. 이게만 개미예요. 아, 그래도 굉굉이는 잡으셨네요. 굉굉이 못 잡으면 한층 더 난겜인데. 회전 아이, 딜카드 좀 강화해줘. 빌어먹을 딜카드 강화해달라고. 씨, 쉑쉑.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. 에, 룬반구라서 방필 당하네. 아씨. 포식은 거의 안 하고 있네. 아니, 정권 수영 그만 나와. 아니, 육체 수영을 짚고 싶은데 정권 수영만 나와. 쭈판 들고 갈까? 수비 언제 세 장이나 강화되냐. 수비 저거 다 지우고 싶은데. 그래도 일단은 수비 들고 다니까? 아니지, 그래도 수비 지워야지. 아, 나 이거 지울다니까 왜 이렇게 아깝냐. 나중에 육체 수양 나오면 그거 넣어야 되는데.
그럼. 강화된 타수는 그나마 괜찮죠. 충돌강타도 괜찮은 카드인데. 인공물 먹을 결 그랬나? 결. 카카 죽이니까 카카 포션 나오는 거 봐. 염원. 카카 즙. 에 먹을 거야. 단검은 잘 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 한켠이 불안하지? 있네. 인내 필요한가? 가방 좋네. 단검은 잘 크는데 단검 말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은가. 두 번째 계획이 없네. 그냥 얼불숨 때려야 되나? 다시 오고. 얼불춤 일발장전. 어서오세요. 히어 히어 찌야. 씹고 대고 맛보고 즐길 차례가 됐다. 뭐야 이거 먹어 바로. 주판이니까 안 먹는 게 낫겠지.
아, 분화도 2단도 안 잡히네. 개똥겜. 와, 씨. 이거 내가 아무리 룬반구 먹었다지만 너무 대놓고 방패라는 거 아니야? 아씨, 내 무료 공격파워. 병추월이다, 병추월. 병갈김이 더 나은 것 같은데. 그냥 단도 두 대 박으면 이기는 거 아님? 데우스 마키나. 어메이징. 마요 일단 주판 계속 봐야 되니까 성수의 숟가락이면 빡치겠다. 추월 한 장 더 차는 게 낫지 않을까? 뭐 휘갈김을 찾든 뭘 찾든 간에. 대체 뭘로 낙타를 칠까? 고민되는구만. 사는 동안 많이 버시오. 마요 떴다. 마요다 마요. 마요 살까? 부적도 괜찮아 비네. 눈물거리도 괜찮아 비고. 일단 마요는 사야지. 그럼 이제 눈물거리 사면 되겠네. 돈이 딱 그 정도네.
아이 탄소 내릴걸. 약간 막타때만 써야된다는 고정관념에 육체 수양이지 않아서? 근데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지금은 추월 하나 더 잡으면 되지 않아? 196딜? 황금 눈. 추월 하나 더 있어야 드루가 받쳐주지 않으려나? 세상에 화상 넣잖아. 펜터그래프 벨 뒤두르기 얘네들 또 왔네. 아이고 서순. 기껏 잡았는데 노갈 기껏 잡았는데 노갈이라니 기운 빠지게. 표창. 표창은 좋다. 불구리 저지 충돌 강타 딜카드나 이런거 좀 나와야 되는거 아닐까. 단검이 살아있다. 마요 강화 천신의 영상. 천신 쓸 덱은 아니지. 뭐 못 쓸 것도 없긴 한데 써도 딱히 이득 없을 것 같은데.
얘네 또 왔어. 얘네 3타한다. 그렇게 이기고 싶니? 장화. 아이고 미친.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야. 경각수가 무에만 돌려야 돼. 대개 카드가 다 필요한 카드다 보니 필연적이긴 하네. 저기 왜 저기 있어? 얼굴 숨 되네. 소멸 카드 다 태우면은 되는구나. 솔직히 이거면 다 잡긴 하는데. 뭐야 이게. 돌아오는 거였어? 여기다가 손절 안 타면 되는데. 타는 거 아니야? 아니지. 타면 되는데 안 타는 거 아니야? 안 타네. 그거 놀랍게도 추락 이벤트에 아무것도 들어갈 게 없으면은 이거 분화 나오나? 이런 저것 전용 대사가 있습니다. 대충 안전하게 착지했다는 내용 나옵니다. 괜히 똥폼 재면서 카드 버렸던 거임. 후, 힘든 싸움이었다. 대충 그거 대사 읽어보면은 뭐 이상한 마법의 힘 때문에 사뿐하게 착세했다 뭐 그렇게 나옵니다.
난 존나 원래 착시할 수 있었어. 그동안 안 한 것뿐이지. 한입 달팽이 한입. 이거 왜 강호해주기 싫지? 남들만 그렇게 열심히 챙겨주고 정작 자신은 강호하지 못한 교부님. 탐손 버리고 나머지 다 태운 다음에 얼굴 춤하는 게 제일 낫겠지? 잘 될까 근데? 딸기. 와플처럼 생긴 딸기. 배달원 있으니까 돌려봅시다. 뭐 찾아야 되지? 드루 찾아야 되나? 미친 손님이 포션을 사자마자 땅에 버리고 있어요. 무색 들고 가서 순순한 찾아보자. 이 포션도 아니야. 이 포션도 아니야. 손님 카드깡은 밖에서 해주세요. 피단병 아무것도 안합니다. 나이가 많은 순혈 흡혈귀에 피가 담긴 요리병. 수월은 두 번 써야지. 마요까지 다 뽑아야겠지? 손절 또 살았어. 아, 나 죽는다, 나 죽는다, 근데. 사람 살려. 와서흠. 답이 없네. 아니야, 답은 있어. 답은 있는데
축하는 뭐냐? 아니 숟가락. 아니 숟가락 왜 이렇게 열리라는데 갑자기. 다 태워 얼굴 심하게. 아 이번 턴은 또 안되잖아. 아이씨 좀 태워봐봐. 아니 아유 상당할 거. 아니, 아 뭐야 이거 주사 가냐? 아니, 아씨, 아 열받네. 가, 가, 아씨, 왜 너 50% 아니지? 50% 아닌 것 같은데? 에? 버그 아니야 이거? 뭐야 이거? 하, 다 끝나니까 타네. 아! 뒤질 뻔했어. 애교가 안 떨어져요. 진짜 스트레인지 스푼답네. 천 가지의 경우의 수 중 한 가지의 길. 엘리트 겁나 많이 잡았네. 엘리트 13킬 4000점. 이게 뭐라고 4000점을 찍지? 와 4000점 점수 미쳤네.